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 걷기와 러닝머신 걷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어디에서 어떻게 걷는 게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외 걷기와 러닝머신 걷기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닝머신을 원래 운동화학에서는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의 단어 뜻을 보면요, 트레드는 밟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밀은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밟으면서 방아를 찧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트레드밀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영국 죄수들의 고문기구로 쓰였었어요. 물레방아를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사이에 칸막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 못 나누게. 그러면 그 죄수들이 물레방아를 밟으면서 물레를 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평지에서 트레드밀이 아니에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계단 걷기 방식이거든요. 이걸 지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걸 현대사회에서는 러닝머신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열심히 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야외 걷기와 러닝머신 걷기의 차이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뇌건강 관점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야외 걷기? 러닝머신? 네, 야외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뇌는 장소를 기억해요. 공간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인간의 뇌는 수렵 채집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정표가 없는 공간에서 나무의 배치, 돌의 위치, 개울이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냥하러 나갔다가 장소를 기억해서 돌아야만 했거든요. 이렇게 밖을 걷다 보면 이 내 눈에서 비춰지는 장소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억하면서 뇌를 쓰면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을 느끼고요. 또 어디서 막 냄새가 나요. 또는 향기가 나요. 이런 것들을 뇌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걷기 때문에 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트레드밀 같은 경우,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약간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TV가 놓여져 있죠. TV 속에서 화면을 바꿔주면서 그 지루함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큰 화면 속에서 걷거나 달리는 그런 운동센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러닝머신 걷기는 별로 안 좋고 야외 걷기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발목과 무릎 부상을 예방하는 데는 러닝머신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영국 스포츠학회지에 소개된 연구에 의하면 야외에서 달릴 때보다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 50% 정도 무릎과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러닝머신 걷기나 달리기는 변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움직임 패턴을 기억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발목이 약해 또는 발목 부상이나 무릎 부상에 부담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러닝머신에서 걷고 달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세 번째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야외 걷기? 러닝머신 걷기? 칼로리 소비를 늘리려면 야외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바람의 저항을 맞잖아요. 날씨가 항상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니까 또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피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걷다가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잠깐 멈췄다가 걷게 되잖아요. 이걸 태스크 전환, 작업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관되게 똑같이 러닝머신 걷기처럼 이렇게 똑같이 계속 걸으면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일러도 그렇잖아요. 보일러를 한 번도 안 켠 집에서 온도를 한 17도, 18도 이렇게 1도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출발할 때 그 100km까지 그 속도를 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걸을 때는 이런 변수들도 많고 멈췄다 가기도 하고 좀 빨리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칼로리 소비량이 약 5%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야외 걷기를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근육 사용 측면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야외 걷기는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걷기는 발목과 이런 발과 관련된 근육들이 많이 쓰여요. 아무래도 러닝머신 걷기 같은 경우는 컨베어 벨트가 쭉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크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다리가 미끄러져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을 잡는 개념이고요. 야외 걷기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땅을 차고 걸어야 되죠.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근육이 무엇인지, 어떤 근육을 단련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되신다면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8대 2의 비율로 야외 걷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뇌를 자극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주로 좀 날씨가 춥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뛰고요.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이제 땅이 얼어 있어서 막 염화칼슘도 막 뿌려져 있고 막 얼려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그때는 헬스클럽 가서 트레드밀 러닝머신 걷기를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걷기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걷기 방식은 야외 걷기인지 아니면 러닝머신 걷기인지 쭉 한번 남겨주시면 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걷는구나, 또 나는 또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